반갑습니다. 오늘 4월 19일 실버 컴퓨터 교실 개강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은 일단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 빠지시면 안 돼. 한번 빠지면 그 다음에 와도 그 다음에 오면 못 알아들어. 빠지지 않고 공부를 계속해서 헷갈리는데 한번 빠지면 정신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재미가 없으면 안 나오게 되거든. 그럼 본인만 소개잖아.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시고, 끝나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할 거 있으니까 좀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시면 돼요. 우리 최근이요, 목차를 보시면, 이게 인터넷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인터넷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처음에 이제 키보드 사용하는 거, 마우스 사용하는 거, 여기 표지를 넘기면 이런 말이 있어. 머릿말에 이런 말이 써 있어. 아주 명언이네. 인터넷을 할줄 알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대. 이야, 이게 사기치는 말이야, 뭐야? 여기다 하나 적어드려야겠다. 인터넷을 할줄 알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넷 할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할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속여. 그게 보이스피싱이고 되게 많아요, 그런 게.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요, 1년 동안 사기당한 금액이요, 한 4천억, 5천억 된대요. 이런 얘기,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이래. 뭔 일이시오? 했더니, 이정민 씨 맞냐? 그래서 맞다고 했더니, 당신의 통장이 범죄 연루가 됐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검찰이면 제가 죄를 전거 아니야. 그럼 저한테 전화를 걸 일이 있어요? 잡으러 올거 아니야. 왜 잡으러 오지? 왜 전화를 해서 어쩌고저쩌고 왜 하냐 이거지. 뭐내 돈을 지켜주려고? 근데 그거에 속는 사람이 1년에 4천억, 5천억씩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예외로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들은요, 주변의 어르신들한테 여름철에 겨울철에 잘 주무셨는지 확인차 전화를 드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분들 외에는 전화를 못하게 돼 있어요, 공무원들은. 그렇잖아, 내가 검찰이면 잡으러 가지 뭐하러 전화를 걸어,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분이 이렇게 써놨어. 근데 사실 저도요, 인터넷을 할줄 알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말은 맞아요. 그냥 제가 강의를 하고 돈을 벌잖아. 그런데 인터넷이 너무 빨리 변해. 지금은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에요, 인공지능. 최근에요, 인공지능 미녀 선발 대회를 한대요. 미스 코리아 대회처럼 각국의 대표들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실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700만 원이래, 1등 상금이. 그런데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심사를 한대. 근데 이제 어느 나라는 화려한 외모를 좋아하는 나라가 있고, 어느 나라는 좀 수수한 걸 좋아하는 나라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인공지능으로 한대요. 근데 그 인공지능으로요, 영상통화도 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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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전화가 왔어. 영상통화를 하는데 딸내미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너 어쩐 일이냐 했더니, 나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100만 원만 계좌로 보내줘. 이런 거. 딸내미 얼굴 봤으니까 보냈잖아요. 전화 걸어서 돈 받았냐 했더니 뭔 소리야. 아까 통화해서 돈 보내달라고 했잖아. 난 전화한 적도 없었다고. 알고 보니 사기당한 거지. 요즘은 그렇게 얼굴을 바꿔치기 해서 사기를 친대요. 그런 거는 저라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요즘 인공지능 공부하거든요. 너무 어려워.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 답변을 해주기도 하는데 또 영어로 해야 된대. 근데 영어는 요즘 번역기들이 많아서 영어로 바꿔서 질문하면 되고요. 글을 질문하면 글로 대답하는 인공지능이 있고, 뭐 영상을 만들어 줘면 영상을 만들어 인공지능 따로 있고, 사진을 만들어 줘면 사진 만들어 인공지능 따로 있대요. 다 배워야 돼. 하나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도 이런 인공지능 이 사업을 해요.
아직까지는 검사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잘 되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외국에서는 비싸요. 돈을 내야 돼. 처음엔 공짜로 시켜주더니 이제 돈을 받더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인공지능 미인 선발 대회. 여기 나왔네. 예쁜 아가씨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람을 찍은 게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만든 거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나 여기 지금 하와이에 왔어 하고 내 사진하고 하와이 사진을 합성해서 보내면 하와이 완전 알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 선발대회, 미인 선발대회도 하고요. 별걸 다 안 되는 거지. 이게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이 뉴스 진행도 하거든. 그러니까 여자 아나운서 중에 되게 인기 많으신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매번 방송을 못하니까 대본을 갖다 주면 그 사람 얼굴이 나와서 그 사람 입모양으로 뉴스를 진행해 주는 거야. 그 저번에 또 회장님 네 사람들인가? 그 예능에 예전에 그 전원일기에 출연했던 분한 분이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인공지능을 합성해서 나왔잖아요. 자기 실제 딸하고 대화도 나누잖아. 아빠 그것은 어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여기 좋아. 괜찮아. 그래, 너잘 지내다가 다음에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 아빠 목소리를 보면서 들으면서 막 엉엉 울잖아. 그리고 저번에 4.3 사건 그 무슨 기념식 때일 땐 오빠 되시는 분이 70년 만에 인공지능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여동생하고 영상으로 만나는 장면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면 좋은 건데 이게 범죄 연루가 되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어디까지냐 이거지. 어디까지냐 이거지.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을 배우지는 않아요. 인터넷 기본적인 것만 설명할 거란 말이야. 우리 책에 보니까 약간 다른 게 있대요. 여기에 지금 그 목차에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란 말이 나오거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사라졌어요. 여기 지금 28쪽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화면 구성 익스플로러서 이 실행하기 26쪽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불안해. 처음엔 좋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불안한 점이 많이 나타나서 쓰지 마세요라고 해서 이걸 개발한 회사에서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게 엣지라는 거예요. 엣지. 엣지.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크롬. 구글이라는 기업 들어보셨어요? 구글? 여러분 스마트폰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우리 삼성에서 만들었죠. 핸드폰을요. 그럼 이 핸드폰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 그걸 구글이 만들었어요. 공짜로 개발한 거를 주는 거예요, 삼성에다가. 그 구글 회사에서 삼성에 왔었대요. 몰래 와가지고 모토롤라인가 거기 가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해 줄 테니까 당신이 핸드폰이라는 걸 만들어라 그랬더니 모토롤라 쪽에서는 안 한다 그랬는데 삼성에 왔더니 합시다 그래갖고 삼성이 이제 손을 잡아갖고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LG가 이제 자기도 껴달라고 해서 꼈는데 LG는 이제 핸드폰 사업 안 하잖아요. 구글이란 기업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기업이거든요. 이 구글 본사에 가면 점심 식사에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해달라고 하면 호텔 조리장이 와서 직접 개별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준대네. 친구들이 놀러 오잖아요. 그 회사에 이제 그뭐 편의점 같은 게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돼. 돈안 내고. 거기 들어가기 어렵잖아. 꿈의 기업이라고 하죠. MS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MS?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 그 유명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회장을 했죠. 이 사람 돈 많이 벌었잖아요. 얼마나 부자면 집에 비행장이 있어? 집안에. 비행장이 있다는 건 비행기 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잖아.
집에 차가 있어도 부자인데 요즘은 보편적으로 자동 승용차는 있지만 이 사람 집은 비행장이 있을 정도니까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지. 야, 내가 이런 걸 개발할 줄 모르면 만들어 놓은 걸 쓸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기사를 두자. 근데 평생 못 써먹을 것 같아. 기사를 계속 면허를 땄지. 면허 따면 뭐 할 거야. 지금까지 운전을 한 번도 안 해서 장롱 면허지. 2002 월드컵 때 면허를 땄는데 아직까지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근데 기억은 나. 어떻게 운전하면 되겠다라는 기억은 나는데 엣지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사파리라는 거 있어요. 사파리. 애플이라는 기업이 만든 브라우저를 사파리라고 그래. 브라우저가 뭐냐 이거지. 브라우저. 인터넷을 하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터넷을 하는 프로그램을 브라우저라 그래.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려면 메시지,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있어야죠. 문자 메시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는 브라우저라 그래. 브라우저. 요거 아까 제가 뭐 미인 선발 대화하는 걸 잠깐 검색해 봤는데 이런 것도 브라우저라 그래. 이건 구글이 만들었어. 구글이. 구글이 만든 브라우저야. 이걸 크롬이라 그래. 크롬. 근데 이 크롬 말고 뭐가 있냐면 여기 있다. 엣지. 이게 뭐야? 석가모니 사리가 서울에서 공개된대. 일본 놈들이 다 훔쳐갔잖아. 강정기 때, 그렇죠? 일제시 때. 그 이제 다시 찾아왔나 봐. 이건 뭐야? 아침에 잠깐 본 것 같은데. 61세 할아버지래. 오, 부러워. 신천하엔 38세래.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몸이 좋을까? 근데 대부분 광고야. 이런 거 보면 뭐 뭐를 먹어라 뭐 해가지고 광고야. 이건 게임. 그래서 광고지다. 요즘 뉴스는 다 적어요. 의대 증원하는 거 하고 이번에 이제 뭐더라 그 국회의원 선거한 거. 이게 햄버거야? 햄버거가 이렇게 커? 이거 수사반장. 예전에 최불암 선생님 나왔던 수사반장이 이제는 이재훈 씨가 이제 하자라니.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이거는 뭐 교회에서 뭐 행사를 했네. 성경을 기증하는 행사도 했었고 물속에 들어가야만이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있다 봐. 이런 거라든지 대부분 연예인 얘기가 너무 많아. 다 이거잖아. 게임하는 얘기. 달나라도 아직 못 갔다 왔는데 목성 얘기도 나오고 여러분 우주정거장 가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한 60억 든대요. 미국에서는 안 하고요. 러시아에 가면 그걸 한대요. 그 돈이 있어야 거길 가지. 러시아 갈 비행기 값도 없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기는 어떨까? 화성 가는 건 어떨까? 근데 화성을 가려면 우주선을 타고 몇 년을 가야 된다며요. 멀어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뉴스나 광고들이지. 이런 거 핸드폰 사세요라고 하는 거. 이런 광고 같은 거. 이거 봐봐, 이거 뭐. 돈못 갚으면 나체 사진 유포하겠다고 이런 놈들. 잡았대잖아. 이거 아주 그냥 혼내줘야 돼. 이게 뭐 하는 놈들이, 나쁜 놈들. 아침에 이걸 봤어요. 자동차 옆에 여기가 볼록 튀어나왔어, 뾰족하게.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거든,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 바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게 만약에 옆에 지나가다, 차에 지나가면 옆차 긁혀지거나 사람 부닥치면 사람 다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뉴스를 봤었고요. 주로 이제 저는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제 IT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술 먹고 하는 유튜버 하는 사람 죽었대. 유튜브 할게 따로 있지. 술 처먹는 거를 왜 해? 그러니까 죽지. 이거 봐. 문화재를 뭐 어디 넘겼대. 이게 다 나쁜 놈들이야. 그 다음에 온난화, 지구온난화 이런 거. 하여튼 간에,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엣지라는, 이건 크롬이고요. 이건 크롬이고, 요건 엣지예요, 엣지. 엣지인데, 대부분 광고가 나와, 이렇게 뉴스들이 나오는데, 뭐, 김이 죽은 게 건버섯 없애려면, 공짜로 안 되지, 돈 내고 하라는 얘기겠지, 뭐. 어? 철쭉제한대, 노원구에. 부람산 철쭉제. 이런 데 가면 좋지. 이거 뭐야? 창덕궁에 누가 놀러 왔는데, 유명하신 분이래. 근데 모르겠어, 누군지. 아, 매드맥스라는 영화 시리즈의 감독이시래. 그 아는 사람한테는 알지만 우리는 모르지, 뭐. 이게 뭐야? 새끼가 먹지를 끌어내렸다고? 산 찍으려고? 별 미친놈도 다 있어. 빌딩 꼭대기 올라가서 인증사진 찍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지 몰라.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고, 연예인들 이야기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우리 목차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여러분 뭐를 해요? 여쭤볼게요. 뭐를 할수 있어요? 정보 검색이죠. 정보 검색. 그러니까 전 직업이니까 이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금융 업무 하시는 분 많단 말이에요. 증권, 뭐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도 하잖아요. 학습. 요즘은 많이 풀렸지만 예전에 코로나 한창 기승일 때는 입학식도 없었잖아.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공부했잖아요. 컴퓨터로, 인터넷을 통해서. 저도 그때는 여기 와서 강의를 못하고 집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또 뭐도 합니까? 사기치는 사람도 있잖아, 인터넷으로. 이건 쓰지 말자. 너무 보기 싫다. 학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거 있죠? 주식, 금융. 금융에는 이제 뭐, 은행 업무도 해야 되고, 증권 업무도 해야 되고, 할게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체 같은 것도. 저도 핸드폰으로 이체하고 다 하거든요. 송금할 거 있으면. 되게 많아요. 인터넷으로 할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지.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게 뭐야? 뭐 신문을 검색, 신문을 보 신문 읽기라는 것도 있고요, 책 읽기도 있고요. 할게 되게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 솔직히.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요, SNS라 그래, SNS.
사회적 관계망이라 그래요. 사회적 관계망.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데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블로그, 뭐 페이스북. 예전에 또 뭐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트위터라고 안 하고요. 트위터라고 안 하고 X라 그래. X. 이름이 바뀌었어. 트위터의 이름이 이제 X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시잖아. 유튜브. 그 다음에 게임도 해. 게임. PC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PC방 아시죠? PC방에 있는 컴퓨터가 진짜 고급스럽고 좋아요.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 갖고는요, PC방에 있는 게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 자녀들이 PC방을 가서 게임하는데, 야, 집에서 하지? 했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지? 우리 집에 있는 컴퓨터는 게임 설치도 안 돼. 그래.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학습용이야. 공부용이지, 게임용이 아니거든. 게임용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PC방에 가서 시간당 뭐 1,000원씩을 내고 이렇게 게임을 한다거나. 유부부가 아니라 유튜브인데 잘못 썼나 봐. 유튜브.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유튜브를 잠깐 봤어요. 그랬더니 뭐 먹방 하는 사람들 나와서 먹방. 쯔양. 그 다음에 힙합 뭐 이런 사람들. 한 달에 30억 번대. 한 달에 30억. 먹방하는 거로. 근데 어느 그 먹방하는 사람은요, 한 달에 식비가 1,000만 원 들어간, 1,000만 원. 생각해 보세요. 근데 1,000만 원을 돈을 들여서 먹어야 되는데, 한 달에 30억씩 벌면, 한 달에 하루에 1억씩 버는 거잖아. 옛날에는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씩 먹는데, 이제는 그거를 내가 돈을 벌면서 먹으니까 걱정이 없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 끔찍하잖아. 저도요, 20대 중반쯤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저도 먹방했었을 것 같아요. 잘 먹었었어요. 지금은 뭐, 라면 두 개도 못 먹어. 지금은 못하고. 전 대신에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인터넷을 하는 거지. 유튜브를 하는 거지. 우리 페이지 넘기면은요, 뭐 네이버, 다음, 구글,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것도 알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신문 읽기. 저는 핸드폰으로 해요. 핸드폰으로 신문 봐요. 아침에 이제 제가 아침 한 5시면 눈 뜨거든요. 보통 6시나 7시에 일어나는 게 좋은데, 일찍 자거든요. 8시 반 전부터 자니까는 일찍 눈을 뜨게 되면 이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는 거야. 일기. 날씨를 보고, 날씨는 금방 보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라냐? 이제 뉴스를 보는 거지. 뭐 정보가 하나 왔어. 연락이 하나 왔는데 뭔지 이게? 문자가 왔어요. 뭐 자격증이 이번에 새로 신설됐대. 프로그램 코딩하는 1급 자격증이 새로 개발 신설됐대. 접수하래. 근데 저는 뭐 1급을 다 취득했는데 또 뭐 연락이 왔네. 그럼 봐야지. 이따 집에 가서 뭐 그런 문자도 오고 뉴스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아까 여기 책에 나온 대로 네이버, 구글, 다음 계속 보거든요. 신문도 보고. 제가 안 보는 신문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정치는 안 봐요. 모르겠어.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 분야. 이걸 많이 보죠.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자우편을 많이 하죠. 전자우편.
전자우편이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편지 보내고 받는 거죠. 굉장히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페이스북 사용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이스북은 배워두면 좋은데 개인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가급적이면 설명 안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잠깐 맛은 보여드리겠지만, 요때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관련된 걸 제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 밴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궁금하시는 게 이제 쇼핑몰, 물건 주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택배가 어디쯤 오는지, 뭐 택배가 출발합니다 하면 문자가 오긴 오는데 그 조회하는 방법이라든지, 금융 업무. 금융 업무가 제일 어려워요. 이 금융 업무를 인터넷으로 하려면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와야 되거든. 그걸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발급 받는 거. 여러분 동사무소 가시면 무인 발급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받으면 무료거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등본 열람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관계부 증명서 발급 받는 거, 이런 거는 인터넷으로 하면 다 무료거든. 예전에 서류를, 주민등록 등본을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때가 생겼는데, 그때 뭐 외국에서 해킹 공격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이 전산망이 멈춰버린 적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으려고 갔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했어요. 그래서 프린터로 인쇄를 해서 이제 발급받아서 이제 제출한 기억이 나요. 참 어려워요, 이게. 자, 이런 거를 잘 하려면, 이런 걸 잘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를 좀 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이 마우스나 키보드는 한번 배워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것과 동작만 설명드릴 테고, 다음 시간에 왔을 때는 이제 키보드 타자 연습하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자, 먼저 마우스를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마우스에는 버튼이 몇 개 있을까요? 버튼이 3개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는요, 바퀴 모양이 달려있는데 얘를 눌러도 되고 굴려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마우스는 우리 강의실에 있는 마우스는 다르거든요. 얘는 버튼이 몇 개냐면은 3개가 더 많아요.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속도를 조절하면 마우스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지고요. 이 엄지손가락을 누르는 버튼이 2개가 더 있어요. 쿠팡에서 10,000원 주고 샀어요. 집에 마우스 고장해놨어요. 고가의 마우스를 썼는데 얘도 수명이 있거든. 고장해놨어. 서비스센터를 이제 가기 전에 당장에 필요하니까 쿠팡에다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0원 주고 주문해가지고 썼더니 맞아. 그래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 고장난 마우스를 서비스센터에 가져갔더니 어제 날짜로 무상 서비스가 종료됐다는 거예요. 무료로 교체, 새 거로 교체를 받으면 되는데 안 된대. 그 수리비가 80,000원인데나 어쩌나? 새로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러다가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세운상가 쪽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거길 갔어요. 갔더니 이 고가의 장비들이 너무 저렴한 부품을 쓴대. 그 사람 말로는 자기들이 쓰는 거는 아주 고급 제품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용이 얼마라니까 20,000원이면 된대. 그래서 20,000원 주고 교체를 했어요. 집에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가 그거거든요. 잘 돌아가요. 그런데 휠이 고장났어. 휠이. 그 집을 또 갔지. 15,000원 주고 또 고쳤어요. 새로 살려면 10몇만 원이라 그러더라고. 마우스는요, 자기 손에 맞는 걸 써야 돼. 강의실 마우스 나쁜 건 아닌데 제 손에 안 맞아요. 크기도 안 맞고 불편해.
용산에 가면요 마우스만 파는 매장이 있는데 거기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어서 만져봐요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딱딱 눌러보고 요거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얼마요 물어보고 마음에 들면 사면 되는데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요 보통 컴퓨터 사면 하나 주잖아 그게 고장나던 뭐 어떻게든 간에 그걸 쓰는데 혹시나 사용하시다 고장이 나면은 마우스는 고장나면 버려야 돼요 키보드하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렴하게 저처럼 뭐 만원이면 되잖아 이것도 뭐 한 3년째 쓰고 있는 건데 잘 쓰고 있거든 이거 밖에 나가서 쓸 때 쓰는 거 제가 여기서도 강의하지만 다른 데서 강의할 때도 다 제 노트북 다 싸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 마우스가 필요하거든 마우스의 버튼은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좀 정리해 드릴게요 메모는 안 하셔도 돼 먼저 보세요 마우스의 버튼은 첫 번째가 왼쪽 안쪽 버튼이 있죠 오른손잡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왼쪽 버튼이지만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쪽이 아니라 이쪽 검지를 눌러야 편하거든 오른손잡이에서는 왼쪽 버튼이지만 왼손잡이 입장에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돼 그러니까 오른손잡이 입장에서는 왼쪽 버튼이죠 안쪽 버튼이고 그 다음에 바깥쪽 버튼 있죠 오른쪽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바깥쪽 버튼이죠 바깥쪽 그 다음에 가운데 휠이 있어요 휠은 누르기가 있고 굴리기가 있대요 휠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딸깍딸깍 눌려지는 화면에서 반응이 있던 없던 간에 이렇게 누르면 딸깍딸깍 눌려지죠 그게 굴려도 돼 굴려 굴리면 이렇게 화면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떨 때 누르냐 어떨 때 굴리느냐 하는 것 배울 거예요 그럼 왼쪽 버튼 누를 때하고 오른쪽 버튼 누르는 기능이 서로 달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같이 누르는 것도 있어요 같이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누르는 것도 있고 근데 같이 누르는 거는 보통 없고요 게임할 때는 있어요 게임할 때는 있는데 평상시에는 잘 안 해요 초보자들은 어렵잖아요 동시에 두 개 누르기 어렵거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을 누를 때도 딱딱 한번 누르는 게 있고 딱딱딱딱 두 번 누르는 게 있고 딱딱딱딱딱 세 번 누르는 것도 있어요 오른쪽 버튼도요 한번 눌렀다 뛰는 게 있고 길게 눌렀다가 한참 있다 뛰는 게 있고요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왼쪽도요 누른 상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클릭이라는 게 한번 누르기 더블 클릭은 뭐다? 두 번 누르기.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트리플 클릭. 세 번 누르기. 여기까지만. 네 번 누르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 앤 드롭.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고, 움직였다가 놓기 이렇게 누른 상태로 움직여 이렇게 움직였다가 자 보세요 이렇게 요거로 보여드리면 요거 보세요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놓으면 옮겨졌죠 여기다가 일로 가잖아 이렇게 여기 있던 거 이렇게 하면 일로 가잖아 그렇죠 드래그라 그래 그 드래그 원래 명칭은 드래그 앤 드롭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드래그라 그래 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 호출하기라고 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기를 우리는 바로가기 호출을 자 보세요 제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무슨 화면이 하나 뜨죠 이거요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 뭐가 뜨잖아 화면에 이게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는 건데 얘는요 여기서 누르렀을 때 화면하고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이 화면하고 여기다 오른쪽 누를 때 나오는 이 화면하고
여기서 오른쪽 눌렀던 화면 이거하고 여기서 오른쪽 눌렀던 화면하고 여기다 오른쪽 눌렀던 화면이 다 달라요. 똑같은 경우도 있는데 얘는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 오른쪽 누르는 거하고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여기서 오른쪽 누르는 거 메뉴가 달라요. 그게 헷갈려. 얘또 많이 나오잖아, 뭐가. 얘는 없었죠. 얘는 세 가지밖에 없었잖아. 얘는 또 이만큼 있고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는 초보자들은 정신없어 헷갈려요라고 하거든. 당연히 헷갈리지. 태어나 처음 봤더니 헷갈리지. 여러분 처음에 밥 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밥. 쌀 씻어라. 쌀 그렇게 씻으면 안 된다. 너무 세게 씻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뭐쌀 씻었으니까 이제 솥에다가 쌀을 앉혀야죠. 물 버라. 너무 많이 붓지 마라. 질다. 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불 켜서 탄다. 불 줄여가지고 뜸 들여라. 용어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도사잖아. 막말로 안 보고도 척척하실걸? 처음에는 얼마나 떨었어. 집안 어르신이 또 쳐다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는 막 후두루들 떨리지.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힘드는데 하다 보면 늘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이 쓰는 게 클릭, 더블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바로 광의 메뉴 호출하는 거. 얘를 많이 쓰거든요. 휠 누르기 굴리기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마우스만 갖고 쓰는 게 아니라 키보드랑 마우스를 같이 움직일 때도 많아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고추장만 넣는 게 아니라 간장도 넣어야 되고 된장도 넣어야 되고 소금도 넣어야 되고 후추도 넣어야 되고 설탕도 넣어야 되고 깨도 넣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떨 땐 들깨, 어떨 땐 참깨 다 다른 것처럼 한 가지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넣어야 될 때도 있거든. 근데 설탕을 넣으면 달달한 건 알고 소금을 넣으면 짜다는 건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짠 건지, 단 건지 모르면 어떻게 돼? 콩나물국 끓이는데 어떤 사람이 먹었는데 달더래. 알고 봤더니 새댁이 소금을 넣는다는 걸 설탕을 부었나 봐. 모르니까, 허연 가루니까 부었지. 그런 실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마우스를 한번 뒤집어 보실래요? 빨간 불빛 보이죠? 이 불빛을 직접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이게 레이저 불빛인데 눈을 상하게 하진 않은데 눈으로 봤다고 해서 눈이 뭐 상하거나 그러지 않는데 좋은 건 없거든. 이걸 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포항 제철에 가면은요. 30cm 철판을 이 레이저로 자르는 게 있대요. 톱으로 자르는 게 레이저로 쭉 지나가면 철판 30cm짜리가 뚝 잘려 나간대. 그런 거는 큰일 나지. 근데 우리 이 컴퓨터 마우스는 이 불빛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걸 얼마큼 움직였는지 이 불빛의 거리를 가지고 아, 얘가 지금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는지 이만큼 움직였는지를 측정을 한다는 거지. 예전에 불빛 대신 여기 구슬이 들어있어, 구슬. 근데 구슬이 들어갔더니 바닥에다 비비니까 때가 껴가지고 구슬이 꽉 차가지고 안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빛으로 바꾼 거야. 우리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14쪽 보세요. 14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광학 센서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있는 게 뭐다? 휠. 바퀴지, 바퀴. 바퀴가 있는데 얘는 누르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위로 굴리든 아래로 굴리든 굴리는 게 있고요. 누를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굴리니까 내려가고 위로 굴리면 위로 올라가요. 인터넷상에 보면 인터넷상에 이렇게 기사거리가 많을 때 있거든요. 그럼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휠을 가지고 굴리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야 모르겠어. 외국 분들은 성별을 모르겠어. 나이를 잘 모르겠고.
아버지라고 한걸 보니까 남자분이시네. 아까 그 자동차 타이어 그 옆에 뾰족하게 생긴 거 있죠? 그게 그 매드맥스라는 영화에 그게 나와요, 실제로. 한국에 방문해서 이번에 자기 영화에 그 영화가 이제 이번에 나오나 보지. 분노의 질주, 분노의 도로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 한 2km 정도를 자동차를 막 경주하면서 자동차끼리 막 부시고 막 싸움이 나는 그런 영화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명량이란 영화인가? 이번에 최근에 공개된 영화 있죠? 그 어디서 촬영한지 아세요, 혹시? 바다에서 하나도 안 찍었대요. 그 바다에서 전쟁하는 장면인데 바다 찍은 게 아니고요. 평창 그 빙상 경기장 있죠? 거기서 촬영했대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있는 영상을 합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영화들이 고속도로에서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뒷배경을 이제 뭐 다른 자동차 경주하는 거로 합성을 해갖고 하는 게 유명해요. 이 영화를 전 시리즈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이건 모르겠고, 근데 이분이 감독님이라는 것도 지금 처음 봤어요. 자,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 말이 글자로 바뀌어서 인식을 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 컴퓨터는 없을까? 있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컴퓨터도. 그렇죠. 근데 스마트폰 안에는 마이크 스피커가 붙어 있지만, 노트북은 마이크 스피커가 붙어 있대. 근데 일반 데스크탑은 이런 스피커를 별도로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예전에 그 유명한 아빠하고 아들이 있어요. 닉이라는 사람인데 아이가 뱃속에서 탯줄에 목이 감겨가지고 태어날 때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태어날 때 아주 죽을 뻔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7살도 못 살고 죽을 거다 그랬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뇌성마비가 돼서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혓바닥 밑에다가 마우스 센서를 연결해 줬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컴퓨터로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얘가 7살인가? 뛰고 싶다고 했대요. 컴퓨터에다가 그렇게 글을 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그 철인 3종 경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간 거야. 그래서 휠체어 앞에다가 유모차 식으로 해가지고 애를 태우고 보트에 태워갖고 수영을 해서 애를 데리고 가고 사이클 자전거 탈 때는 애를 앉혀가지고 하고 마라톤 할 때는 유모차 돼가지고 걔를 해가지고 철인 3종 경기를 해갖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대학을 갔어요. 컴퓨터 특수교육 전공을 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한번 검색해 볼게요. 리과 딕 맞네. 리과 딕. 여기야, 여기. 이 아빠하고 아들이 있네. 아빠가 딕이고 아들이 릭인가 보다. 잘 컸네. 아빠가 딕이고 아들이 릭. 목에 탯줄이 감겨서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서 중증 장애로 태어난 거야. 마라톤을 72번, 철인 3종 경기를 257회, 미국 대륙 횡단까지 했대요. 45일 동안. 유명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먹고 살아니까 입은 움직인다는 거지. 거기다가 컴퓨터 장치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대.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80세로. 아들이 릭이고, 아빠가 딕인데, 아빠는 돌아가셨네. 2021년. 인터넷상에, 유튜브에도 검색하면 나와요. 저도 기억할 정도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도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로 소통을 하는 거야. 말을 못하고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컴퓨터에다 글자를 쓰는데 그게 쉽게 써지겠어요?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제가 아까 수업 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강의를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스피커가 있어야 돼. 그래야 소리를 듣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검색도 하고, 컴퓨터로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걸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그런 걸 가르쳤거든요, 몇년 동안. 이제는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비장애인들이 강의를 안 하고요. 그렇게 배우셨던 분들, 저한테 배웠던 분들이 선생님이 되셔서 그분들을 가르쳐요, 지금. 저번에 통화할 때 강의하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 여기 지금 22쪽에 보시면은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건데, 22쪽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수 있나요? 라고 써 있는데, 여름 여행 가시려면, 해외여행을 가신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국내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저는 신혼여행 갈때 제주도로 갔었는데 아시는 분이 이제 콘도를 빌려서 갔어요. 제주도 한 번도 안 가봤더니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숙소까지 이제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택시 기사님들이 되게 많더라고. 대절해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 콘도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애들은요, 경주 여행을 갈때 여기서 갈때 이제 비행기로 갈 거냐, 기차로 갈 거냐, 버스로 갈 거냐를 선택을 하고 숙소를 정하는데 한 3박 4일 갈 거라면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럼 첫날은 어디에서, 둘째날은 어디서 잘 건지 숙소를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요. 숙소 주변에 뭐가 있는지, 놀 데가 있는지, 맛집이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예약을 하더라고. 첫날은 그 목적지에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숙소 정해서 자고 그 전에 이제 뭐 먹을 거 먹고 여행 다니고 둘째 날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숙소에 가서 그렇게 하고. 저는 컴퓨터를 오래 했지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르쳐 준 거는 아닌데 지들이 그렇게 배웠는지 친구들하고 했는지 그렇게 척척하고 다니더라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여행사를 연결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배낭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행을 다니시는 분 되게 많아요. 어떤 부분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받은 것 같고요. 뭐 10년째 여행 중이래. 신랑 신부 할것 없이 살던 집다 처분하고 그돈 가지고 턱시도 하고 그 뭐지 그 머리에 쓰는 거 신부들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제 가는데 남자는 사진 찍는 게 직업이고요. 여자분은 화장하는 게 일이래.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여행지에 이제 그 신혼여행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사진 찍어주고 여자분은 코디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 가면 넥타이 메고 나비타이 메고 면사포 쓰면 거기가 신혼여행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그 일들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블로그로 글 올리고 그걸 책을 써서 돈을 벌어서 여행을 계속 다닌대. 어느 외국 사람은요
10년째 여행을 다니는 가족들이 있어요. 여행 중에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걔는 이제 출생 신고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부모가 가리키는 거야. 여행 다니면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장치를 연결해서 거기다가 뭐 호텔에서 자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먹고 공부도 하고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는 게 인터넷상에 나와서 한번 방송을 보기도 했었어요. 만약 저라면 그렇게 가능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아. 근데 의외로 많아요. 가족들이요. 버스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고 세계 일주를 다니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여행 같은 것도 그런 정보를 알아보는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신문 보는 것도 있고요. 은행 업무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민원 서류 하는 거 있잖아요. 민원 서류. 이거 굉장히 필요하죠. 민원 서류. 주민 뭐 등초본 같은 거. 등초본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런 민원 서류 발급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쇼핑. 쿠팡 이런 거 있죠? 되게 많잖아요. 배달의 민족 이런 거라든지 SNS 소통하는 거 사회적 관계망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친목도 뭐 하는 거 카페 학습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아주 잘하는 게 뭐예요? 지도, 길찾기 제가 한 번은 애들 공부하라고 이제 그 등을 사줬는데 고장이 나서 서비스센터를 알아보니까는요. 저희 집에서 제가 양천구 사는데 버스를 몇 번을 갈아타고 2시간 반을 가니까 서비스센터가 있어서 갔어요. 오려면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개봉역 가는 버스가 있더라고요. 개봉역이 제일 가까워요. 집이. 그래서 개봉역 가는 버스를 탔더니 타고 개봉역에서 집에 오는데 30분 만에 왔거든요. 갈 때는 2시간 반 걸렸는데 올 때는 30분 만에 왔거든. 그때 이제 네이버에서 컴퓨터로 길찾기를 해서 그걸 적어서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네이버 길찾기를 한 1년 넘도록 안 썼어요. 괘씸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길찾기로 하면 어디 다 가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독립해서 나가다 보니까는 작은 애는 또 이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항해사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랬는데 포항에 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송탄에 살기도 하고 하는데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추석 때나 이때 뭐 하냐면 장마 끝나고 하니까 집 정리해주러 한번 가거든요. 그럼 주소만 들고 가는 거야 거기를. 그러면 이제 공항에 내리나 뭐 기차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와도 되고 버스 타고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로 이사와서는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래. 길찾기 딱 누르면 뭐 횡단보도 건너가세요. 뭐 도로 왼쪽에 있대요. 오른쪽에 탁. 집 사진이 보여. 열쇠는 받았으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이 들어간 게 이제 주인이 누구시냐고 해서 여기 사는 애들 아빠다 엄마다 했더니 그러냐고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고 그래갖고 이제 가서 집 정리해주고. 또 저희도 이제 거기서 또 지내야 되잖아요. 며칠은.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또 강의하러 와야 되니까는 기차표 예매해갖고 기차 타고 또 지하철 타고 오기도 하고 또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다음날 새벽같이 또 이제 가봐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차 예매하는 거 지하철 나름 이제 고수가 됐지. 처음에는 막 벌벌 떨리더라고. 실수하면 안 되잖아. 되게 잘 돼 있어요. 주소만 보내면 다 찾아오는 거야. 집안 어르신들이 오신다 그래갖고 이제 기차역 어디 지하철역까지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러 갔는데 다른 이제 젊은 가족은 집에 와 있더라고 벌써. 어떻게 오셨을 때 주소만 있으면 길찾기로 다 오잖아 그러더라고. 저보다 더 잘하죠. 척척 하시는 거야. 그러려면 인터넷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냐, 이 프로그램.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엣지? 요거 보여드릴게.
어디 있느냐? 요 크롬. 엣지. 엣지는 MS에서 만든 거고 크롬은 구글이라는 기업에서 만든 건데 요둘 중에 어떤 게 편한지는 하나 골라서 쓰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말이 나와요. 26쪽에 보시면 지금은 이거 사용하는데 이거 사용하면은요. 엣지가 자동으로 연결돼요. 왜안 쓰는가 봤더니 보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엣지라는 익스플로러라는 걸 사용하면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개발한 회사에서 사용 중지를 걸었어. 사용하고 싶어도 못 써요. 그럼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있거든요. 실행하면 다른 게 작동되거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 나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오늘 가시면은요. 키보드 그림을, 키보드를 한번 많이 보세요.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고, 왼쪽에 글자판이 있잖아요. 글자판의 기억니은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 아, 글자판은 왼쪽에 있구나. 위에는 F1번서부터 뭐 F12번까지 있다거나 하는 거 그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숫자판과 글자판 사이에 방향키가 있구나 하는 거 그런 것만 아시면 되고, 걔네 또 집에 가서 연습하신다고 막 아무거나 누르면 불편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더라만 보시고. 책을 좀 보세요. 책에 오늘 우리까지 배운 데가 25쪽까지 했으니까는 25쪽까지 책을 좀 보시라고. 책을 보시고, 아, 뭐 민원 서류 발급하는 것도, 민원 서류 발급하는 건 설명드릴 거예요. 물건 구매하는 것도 알려드릴 테고 할 거니까는 이런 게 있다더라. 그 다음에 14쪽에 마우스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키보드 그림 같은 것도 키보드에 뭐가 뭐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만 대충 보시고 오시면 돼. 근데 아 이제 누가 그러시겠지? 저기 이제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머리에서 지워진다 그러겠지? 근데 그래요. 20대가 지나면요. 뇌세포가 썩어 들어간대요. 그럼 내가 지금 6학년, 7학년인데 그럼 당연히 돌아서면 까먹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돌아서면 까먹는 게 한쪽에 귀로 들어와서 한쪽에 나가는데 그냥 없어진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돼. 그 다음날 보면 또 새롭지? 그럼 또 한번 보고. 보다 보다 보면 뭔지 몰라도 아, 이런 것을 내가 들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이 깊어지면 병 생겨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